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9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1장 처음부터 소개되듯이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그렇게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와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들을 극진히 대우하면서 아주 그렇게 중용을 하며 왕 앞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궁의 관리로서 이들을 썼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명확히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포로민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중용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세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씩 보시면, 첫째로는 학문과 언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그 둘째는 음식입니다. 어떤 아무 음식이나 먹으라고 하지 않고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아마 이 당시 바벨론에서 제사 지냈던 음식을 가리킬 겁니다. 셋째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의 친구 하나냐는 사드락, 또 다른 친구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 이 친구는 아벳느고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시작하면서 위 바벨론 왕의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집니다.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각오를 하면서 이들이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왕의 지시를 받은 환관장이 중간에서 아주 난처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의 고충을 토로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서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신의 목이, 내 목이 날아갈 거다 라고까지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에 당돌하게 한번 테스트해보자, 시험해보자 라고 하죠. 자신들이 왕의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 대조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주 참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윤택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포로민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식민 제국의 왕 앞에서도 소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자이고 을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이 강하고 당당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인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중요함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서를 계속 읽게 되면서 느끼게 되실 텐데,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탁월함이 아닌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됐다, 통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부르는데요. 불러서 이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끌고 와서 자기네들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하고 이름도 바꾸면서 자기네들의 문화로, 지식으로 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탁월해진 이들의 모습을 이 왕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다 거부한 이들의 모습에서 더 감동을 느끼는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주체를 이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주체성이고요. 둘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체성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주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포로들을 자기 방식으로 컨트롤하려는 그런 컨트롤러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하나님의 주체성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왕이 정한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과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놀랄 만큼 그날의 많은 지식인들과 주술가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권자 같습니다. 주체자 같습니다. 실질적인 권위자, 컨트롤러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주체자시고 하나님이 컨트롤러였다. 실제로는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에서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사람이 주관자인 것 같고 주체자인 것 같고 기업이나 나라가 컨트롤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이 어떤 기업이나 나라가 힘이 센것 같고 영향력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강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탁월하고 압도적인 주권자는 세상 그 누구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은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영향력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위대해졌고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영웅처럼 살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러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와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탁월함을 불어넣고 나타내 주는,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을이 되고 강요받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주눅드는 의기소침해지는 하루,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어떻게 나도 드러낼 수 있을까? 더욱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믿는 자의 고민과 다짐, 결단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분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본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다니엘처럼 오늘도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니엘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내가 의리고 혹시 강요받고 아버지 주님 내가 혹시 주눅드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힘을 얻으며 그분을 나타내며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탁월하심을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찬 인생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